한 게임 베스타리그 8강의 두 번째 경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지는 대결입니다. 이현열과 박정석의 대결. 과연 이현열 선수, 전국 어디를 가나 이현열 선수의 팬이 항상 다수였습니다만 이곳 부산에서는 상대적인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산의 압박을 이현열 선수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프로토스를 잡고 4강으로 진군할 수 있을지. 프로토스전 테란 7승 4패도 승률과 가승 모두 3위. 네, 예, 높네요. 예, 상당히 뛰어난 성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 16승 6패. 아, 연승 기록 뭐 한 지금 이어지는 여기까지 대단하거든요. 네, 모든 방송 경기 두 선수 13대 6으로 이윤열 선수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오늘은 어떨지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투나 SG 이윤열 선수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7시 맵은 노스텔지아, 7시 이윤열. 다음은 이에 맞서는 박정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 지금 약간 선수들 경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박정석 선수의 박정석 선수가 일단 경기 중단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잠시 보존된 상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 중계석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좀 해결이 된 듯한 분위기네요 지금. 예, 예. 플레이를 하는데 그 선이 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면 키보드도 자기 것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경기를 하는 환경을 굉장히 좀 친숙한 환경으로 만든 뒤에 경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팔에 뭐 이렇게 걸리고 그러면은 신경 써서 안 되죠. 네. 예.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이곳은 박정석 선수의 진영. 선수들 경기를 진행하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 경기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죠. 네. 자, 이곳 이윤열 선수의 진영 7시고 5시 네. 박정석입니다. 어쨌든 그 두 선수의 공통점 중에 또 양 선수 모두 다 물량전에 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이런 가로방향의 거리에서는 어떤 치열한 난타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박정석 선수 네. 집으로가 아니라 잡으로 예, 부산의 영웅 부산의 영웅 프로토스 박정석을 잡으러. 네. 네, 이겁니다. 잡으려면 영웅 잡아야죠. 예, 일단 지금 가스러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박정석 선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자, 게스. 치웠습니다. 자, 게스러시를 시도하고 있는 박정석. 자, 가로방이었고, 정체를 빨랐기 때문에 네. 무난히 성공을 했어요. 이 프로토스 테란전에서의 첫 프로브 공략. 그것도 이 가스러시를 테란이 당하게 되면요. 팩토리 네. 타임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네, 굉장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맵, 러쉬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가로방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가깝고 로스템플의 뭐 12시 2시나 개마고원의 11시 2시나 뭐 이런 관계처럼 가까운 방향이 됐을 때는 분명히 테란이 유리하다고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계에서 프로토스가 선전을 하고 승리를 하는 경기들 중 게스러쉬를 성공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스러쉬를 당했을 때에 프로토스의 이점이 뭐가 있냐면 네. 테란의 어떤 팩토리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 초반 사업 드래곤에 의해서 입구가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불후의 명작 엄재경 위원의 불후의 명작 까꿍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제가 오늘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이렇게 동안에... 되면은요, 이윤열 선수는 지금 팩토리 짓는 것보다 베럭스 늘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정 선수의 초반 견제가 지금 대단하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가 베럭스를 더 늘리질 않나요, 지금? 이건 베럭스 늘려야 됩니다. 베럭스 늘리지 않으면은 입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베럭스 상황에서는 수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같이 살아 상대편 견제. 자, 네. 물론 뭐 원베럭스로 방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려면은 입구 쪽에 벙커를 짓던가 해야 됩니다. 네. 자, 야, 이후에 이윤주 선수 어떤 플레이를 전개할지요? 최종적으로 또 75에 미네랄은 또 이렇게 회수를 했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박정 선수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늘려서 투 게이트웨이 상황인데 즉 사업 드래곤을 갔을 때 무서운 게 탱크지 마린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박정선 선수의 의지가 보입니다. 네. 아, 그만큼 충분히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이윤열 박정 선수. 이윤열 선수가 뭐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이제 박하닉 분위기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냥 온리 머리만 가지고 그것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은 머리만 가지고 드래곤 푸쉬를 막을 수 있을지. 네.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8강. 부산 사직 실내 체육관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윤열 선수. 어쨌든 머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초반 사업 드래곤을 방어를 하고 어쨌든 예, 팩토리로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예, 참 그 머리에 저런 거 딱 두르고. 예. 참 생긴 것도 참 한 게임 하게 생겼네요. 네. 그러는 동안에 박정석 선수의 드라곤을 하나, 둘씩 상대편 이윤열 선수의 네.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에 숫자가 많고 언덕 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새내기 정도의 머리는 좀 힘들 수, 드래곤으로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굳지 않고. 예, 진짜 아무리, 환상적으로 컨트롤 해준다 그래도. 그렇죠. 지금 프로브를 시야 왔고. 네. 언덕 위에 숫자 걸쳐가지고, 시야 확보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서프레이즈, 결국 내려옵니다. 결국 내려와서. 자, 이 정도 두기 정도의 드라곤은 별거 아니다. 내려와서. 잡겠다 이윤주 선수 끝까지 쫓아가는데요. 네, 지금 컨트롤 싸움이에요. 박정석 네. 선수. 자, 뒤쪽에서 박정석 선수의 본진 쪽에서 이동한 드라곤이 더 옵니다. 이러면은 마린 보이네요. 예, 저 마린을 닳게 되면은 질럿. 예, 탱크로 못 막습니다. 자, 질럿을 안쪽으로 깊숙이 한 질럿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꽤. 자, 위기에요. 지금 이윤열 선수. 자, 입고 질럿까지 개방됐어. 예, 벙커 정도는 만들어 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에드워드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막 탱크에도 됐고. 자, 안쪽 김석희 두드리고 박정 선수 입구를 완전 개방이 됐고 XB로 막아가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예, 막긴 막더라도 피해가 너무 크죠. 네, 그리고 입구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 거기다 미니맵을 보면은 네, 지금 자, 물량 초반 물량 터졌어요. 이윤열 박정 선수 계속 빼서 뭐가 됐습니다. 빠져 나온 것도 대단하긴 했지만 SCB하고 이런 것도 드래곤 들어왔다는 거 진짜 끝내주네요. 네, 그리고 두기 더 왔어요. 예, 네. 베럭스로 입구를 막았어야 되는데 또 그 컨트롤을 못 해줬죠. 이윤열 선수. 이때 아래쪽에 박정석의 명등이 있었어요. 이제 이윤열 병등이 뭐가 있습니까? 데크 하나 데크 막게 되고. 예, 승부 났습니다. 네. 승부 났어요. 박정석 별대로 전력의 손해영 상대편에게 엄청난 타격을 초반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불패의 신화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부산의 압박에 결국 이윤열이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드라곤 4개, 하지만 2기 또 와요. 박정석의 드라곤 또 옵니다. 이거는 힘들어요, 이윤열 선수. 일 못한 지 한참 됐습니다. 태커원 흘리죠. 병장법 없죠, 이윤열. 초반에 너무 흔들렸어요. 진짜, 근데, 정말 지금 막 분위기가 박정석 선수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 고무되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이윤열 선수 SCB 컨트롤은 진짜 예술이에요. 네, 이윤열이니까 그나마 이만큼. 드라곤을 잡아내면서 버팁니다만은 미니맵 보면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네. 박정석의 힘든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보면은 자원이 없어요. 이윤열 선수 자원을 깨내서 시빙은 자원을 못 깼어요. 제재 오늘 경기들은 나대현 선수도 그렇고 박정석 선수도 그렇고 모두 초반 승부네요. 7분 12초 만에 무덤을 꿇고 만은 이윤열 선수. 박정석 초반 SCB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두 주먹 승리의 주먹.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운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로 방향이었고. 근데 맞습니다. 박정석